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오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부위원장 측은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서울 한 호텔에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직 사의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먼저 자리를 뜬 나 부위원장은 사퇴 후 당대표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엔 조금 더 생각해 본 뒤 얘기하겠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탕감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다음 날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유지하자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자기 정치의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맹에 들어간 나 부위원장은 어젯밤 SBS 기자를 만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촉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는데 좀 입장이 있으실까요? 제 진심이 왜곡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 후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